제가 지금 뽑은 게 흰색을 칠하고 있잖아요. 이게 네, 뭐예요? 이거 제가 물때 눈물이 머금잖아요. 눈물이 머금어가지고 앞이 안 보여가지고 새하얗게 보여서 이렇게 흰색으로 표현했어요. 불변의 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쓰시면 어떨까요? 생각을 하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딥블루가 진짜 붓는데 그걸 우누르면서 좀 누르는 느낌? 가면을 쓰는 거죠. 힐링이 어떤 힐링이 되시나요? 아무 생각 없이 즐길 수 아무 생각 있어요. 없이. 근데 또 얻어지는 것도 있어요. 얻어진, 뭘 얻었어요? 일단은 저는 감정에 대한 색도 알았지만, 네. 색상을 구별하는 능력이 약간씩. 아, 색상을 구별하지 못했는데 했다? 지금도 뭐 많이 잘하는 편은 아닌데. 조금. 아, 조금 알게 됐다. 네. 저도 고민이 많이 돼요. 왜요? 예? 이게 이성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 이성. 예, 잠깐 판단을 하려고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게, 문제 핸들이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자꾸만 판단을 하려고 그래가지고, 네네. 그것이 이제, 고민하는 시간이 배우는 것 같아요. 고민하는 시간. 그때 배우는 것 같아요. 감정은 이제 어렸을 때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팍팍 나가줘야 되는데, 이성이라는 게 때가 묻은 것인데, 그걸 걷어내려면 힘들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되게 너무 열심히 하시잖아요, 선생님. 수업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저는 원래 무채색을 좋아하거든요. 작품할 때도 먹이 주로 채색 거의 없이 쓰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색이 강하면 오히려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파스텔 톤의 형형 색색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어떤지 좀 볼게요. 우와! 화려한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그 감정적인 거하고 제가 관계에서 느끼는 거를 어떻게 연결 짓고 있는지 조금 알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제 감정 따로, 관계 따로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면 좀 종합적으로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전에는 색을 쓸때좀 두려움 같은 게 있었는데, 그냥 좀 이렇게 보색도 하고 섞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없어진 것 같아요. 그냥 자유롭게 쓸수 있어요. 색을 좀 자유롭게 쓸수 있다. 네. 톤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좀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접근을 이런 색을 뽑아야지가 아니고 랜덤성?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색이 나올지 모르는데 그냥 일단 섞어보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런 거에서 의외성을 좀 찾으려고 하는데 네. 그게 좀 재밌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감정, 뭐 감정색이라든지 가족 발색표라든지 네. 이런 거에 처음에는 내가 생각하는 거가 무슨 색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내가 정의하는 거잖아요. 네. 내 감정도 내가 정의하는 거고. 그쵸. 근데 생각보다 나중에 결과물을 봤을 때는 그거에 매이는 것보다, 당초 생각했던 거에 매이는 것보다 나온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게 좋은 것 그러니까 내가 뽑은 색보다 색 자체에 대해서 같아요. 알게 되는 게 좋다. 수업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색계. 아, 좋아. 일단은 저는 색을 배우는 것 자체가 일단 새롭고, 맨날 흑백 만화만 그리고 애니메이션 못하는 거라 맨날 이것만 하던 사람이라 네네네. 지금 뭐 깊게 뭘 느끼고 이럴 단계가 아직 아니라서. 아직은 그렇진 네, 않지만, 근데 뭔가 예전보다는 좀더 뭐라 해야 되지? 좀 편해졌다고 하면 색에 대해서. 그것도 그렇고 붓 쓰는 것도 붓 쓰는 것도. 맑은 색이 나와서 좀 좋네요. 네네. 옛날에 막 약간 감정표 보면은 칙칙했는데. 아니 칙칙하진 않아요. 근데 약간 요 반대색 뽑았을 때는 되게 발랄한데요? 네, 막 탄산음료 같이 나와서. 탄산음료가. 이거 뽑아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이게 반대색이 감정의 반대색이 반대 감정을 나타내나요? 근데 얘 반대가 얘라서 얘랑 겹치는데 얘 네. 반대는 얘인데 얘는 얘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막 네.
그러니까 되게 복합적이잖아요, 감정이라는 게. 어떠세요? 핵계 수업 들으시니까? 색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것도 있지만 그냥 제 감정뿐 아니라 그냥 이 감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오늘 그냥 좀 생각이 들었어요. 수업을 들으시는 거는 재밌으시다? 그냥, 네, 그냥 여러 의미에서 재밌다. 네. 그냥 이 뭐 예전에 생각지 않았던 부분들도 좀 생각하는 것들도 있고 그냥 정말 이 색상 자체를 자꾸만 이렇게 접해보는 거 뭐 이렇게 여러 개를 섞어봤을 때 이런 색이 나오고 막 그런 것들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